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명현 씨, 앉으면 돼요. 네. 그 인트라넷 접속하시는 거랑 다 배우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예, 그럼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좀 이따 회의실에서 브랜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브랜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팀 업무 분장을 설명해드리자면 채널이랑 제품군 묶어서 기초랑 방판 담당 있고요. 그리고 색초랑 백화점 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홍보, 재고관리, VMD 등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려서 제품 제작부터 판매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게 우리 BM들의 업무인 겁니다. 네. 그 BM 업무나 브랜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나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인턴 때 이것저것 많이 궁금했거든요. 별로 없는데.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식사 같이 하실래요? 첫날이니까. 구내식당 어떠세요? 전 따로 먹을게요. 그래도 되죠? 물론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야, 깜짝이야. 어? 너 까였구나. 여긴 우리 동기 클라라팀의 최원승 ABM. 우리 인턴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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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씩씩하지? 응?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너 구원해줄게. 그 오늘 영업팀 가는 이유는 영업팀 자체 프로모션 회의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보통 마케팅에서 정책을 주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기 ABM님.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른 회사 붙어서 그쪽으로 가려고요. 여긴 그냥 경험삼아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셔도 된다고요. 알고 있어요. 야, 우리 인턴이 그러는데 너네 인턴 벌써 다른 회사 가기로 결정했대.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래도 전 고명진 씨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인데요. 그러셔도 저희 회사 안 할 건데요.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결정은 저한테 안 맡기시는 게 좋죠. 전 제 첫 사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브랜드 마케터는 곧 자신이 브랜드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앞으로 명진 씨가 회사 나가서 끌라르 이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저도 떠올리시게 될 텐데 저는 명진 씨한테 그렇게 성의 없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아서요. 가시죠.